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간 우리 국민들을 대단히 불쾌하게 하고 대단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문석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이분이 뭘 했는지는 아시죠? 그런데 전 이분이 어떤 사기 대출을 해서 강남에 집을 샀다는 것, 뭐 그것도 분노할 만한, 하지만 진짜 분노할 만한 지점은 우리 모두에게는 집 사려고 돈 빌리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그리고 이걸 잘못했다고 여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기 대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부터 얘기했습니다. 저를 고소하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고소당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낱낱이 까발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저를 고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사기 대출 맞아요. 사기친 거 맞아요. 그걸 보고 상식 있는 사람들은 사기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편법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짜 서류 만들고 있지도 않는 사업 얘기해서 절대 받을 수 없는 대출을 받아갔잖아요. 그리고 그 대출금은 소상공인들이 받아가야 할 돈이었죠. 그게 사기지 뭐가 사기입니까?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라는 거예요? 어떤 게 사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를 고소하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 피해준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조국당이라는 희한한 당을 만든 조국 대표가 자기 딸 때문에 대학 못 간 사람 없다고 얘기한 것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해자가 왜 없습니까? 피해자는 여러분들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그게 피해자가 없으면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는 거고 이재명의 법카는 피해자가 없는 거고 이재명의 대장동은 피해자가 없는 겁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법 지키면 사는 선량한 우리 시민들에게는 집 사지 마라, 대출 안 된다 라고 윽박질러 놓고 우리는 순진하게 그거 다 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뒷구멍으로 이런 짓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금융당국이 그 시기에 이런 식으로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집 사려고 대출 받는 거 다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같은 선량한 법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양문석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점이 더 분노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늘 저 정부는 저래왔어요. 예전에 임대차 3법 말해놓고 그 직전에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랬죠. 그런 식의 표리부동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리고 그 표리부동에 대해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가 드러나서 정말 큰 문제가 드러나서 나랏빚을 이만큼 져서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그 웅동학원을 헌납하겠다고 했던 약속 왜 안 지키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언론인도 계시는데 혹시 조국 대표가 거기에 답했습니까? 왜 답하지 않습니까? 왜 답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50억이 넘는 자산가인데 왜 나랏빛은 100억이 넘는 130억이 넘는 나랏빛은 외면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자기 가족기업 아닙니까? 가족기업이 아니게 웅동학은 헌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왜 안 합니까? 정말 앞뒤가 다른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정치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거짓말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요? 야, 여러분, 그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달고 있는 범죄 혐의들을 하나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범죄 혐의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검사 20몇 년 했지만 그거 한 사람이 그런 범죄 다 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 듭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오늘 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했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쓰레기 같은 말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제가 쓰레기 같다고 말해가지고 저를 비난하던데요. 그건 그런 말들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생이나 위안부랑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오늘 또 나왔던데 마약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 이게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면 뭡니까? 저 대단히 점잖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이 했던 말을 한번 여기서 읊어볼까요? 진짜 제가 읊어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읊어볼 수조차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사람은 직접 했어요. 그것도 자기의 형수한테. 그게 그 말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불편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그 말을 보면 그게 언뜻 튀어나올 수 있는 실수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상상이나 해본 적 있으세요? 그게 머릿속에 없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저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오며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정치인이 했던 말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을 지배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배라는 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공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양문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판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여러분들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겁니다. 정치인의 말로 돌아갑니다. 정치인의 말이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그 여러분이 들으실 그 말이 이재명의 세계관이고 인간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어떤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어떤 대한민국이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어봐 주세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 허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주십시오. 제가 사실 오늘 읊으려 했는데 제가 용기가 안 납니다. 용기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이후에 90일을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 전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발버둥 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만, 오로지 여러분에게만 주파수를 맞추는 정치를 할 겁니다. 우리의 이익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될 이익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방어해야 될 범죄 혐의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이고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린 범죄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 그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런 막말,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 그리고 이런 파렴치함, 그리고 국민 선거 앞에서 볼링 치러 다니는 오만함, 그리고 사기 대출 해놓고 언론에 보복하겠다, 죄 져놓고 검찰에 보복하겠다고 하는 황당한 것이 여러분의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진짜 굉장한 후진국 중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00석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석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단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서 자유를 빼내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과장 같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그걸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지나가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은 정말 제가 책임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원하시는 대로 바꾸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늘 정치하는 내내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정치인을 국민이 왜 지켜줍니까?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저는, 우리 송석주는 여러분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고난에 빠져도 저희 지켜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저희가 여러분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오로지 그 목적뿐입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송석준을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송석준이 제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칠 겁니다. 여러분, 송석준은 추진력 있는 사람입니다. 송석준의 경험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중요한 일을 늘 송석준과 상의합니다. 여러분, 이천의 미래,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송석준은 경험 있는 중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댑니다. 맨날 보내서 이천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송석준을 좋아합니다. 송석준을 선택해서 저와 함께 이천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622조가 투입되는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봅시다. 송석준! 제가 송석준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연호하겠습니다. 송석준!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위대한 그리고 이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귀중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선거, 4월 5일, 6일 사전선거와 그리고 4월 10일 본선거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앞에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우리 송석준 후보 어머님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떠나고 계십니다.